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꿀같이 먹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 불경기 어려운 경제 난국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눈물 많고 한숨 많고,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마셔도 갈증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신다 했는데 그토록 우리 주님 안 오시고 우리 주님 없는 줄 알고 세상길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늦게 온다고 아론이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우상 만들었는데 모세가 왔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흑암이 지금 칠흑까지 어둡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있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걷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66권 속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창세기 1장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는데 시편 104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시를 쓰셨는데요, 조목조목이 첫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윗이 시를 썼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저 위에 궁창 저 하늘 새파란 하늘 놓고 밑에 바다 놨는데 저 위에 궁창이 안 뚫립니다. 저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가 육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66권 속에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새 일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 오셔서 유다서 가지고, 새 일은 계시록과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은 이 땅이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저 새파란 하늘을 우리는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정들지 마세요. 세상 임금이 와서 전 세계를 다 걸머지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영적으로 봐야지 육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힘이 없어서 나가서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땅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 오지에서 찍히고 상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끝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끝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 지나서 이 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고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라. 꿀같이 먹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꿀같이 먹어라. 그러면 성령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시대의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했지만 지금 21세기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갑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유도교의 교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정월 14일 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유월절 그 양으로 가시는 것 그 성경책에 있는데 안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결과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와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지 아니하면 사탄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망상으로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나 천국 간다고. 우리는 다 천국 가요. 패스워드 있어요. 패스워드 있는데 이 패스워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잘 간직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은 피 터지게 나를 위해서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관 쓰셨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요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벌벌벌벌 떠는데 주님은 내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관 쓰셨어요.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은 대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내 가슴으로 지은 죄를 창여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았으면 그 대가만큼 더 나를 갖다가 주님 말씀 안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저 도울이 하는 그 이야기처럼 저 텔레비에 나와서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만 하면 한국교회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믿어라, 바쳐라, 짓자 하면 끝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난 그거 싫어서 내가 목사 되는 거를 그만뒀다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허공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3일 짓는 성전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3일 짓는 성전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내 집 잘 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굴성이 것이 답니다. 말씀 읽으세요. 계시록 읽으라고 계시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1세기 종입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주님이 명령하신 계시록 말씀 전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 안 전하면 문책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책에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을 겁니다. 이 책을 줬는데 읽으라 그랬는데 읽으면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순종 안 하니까 길이 무엇인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지 못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선악과의 죄질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방했을 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빈손으로 왔다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왜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면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하나님 위해서 썼으면 지금 한국교회에 박 터집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사탄 마귀는 세상 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욕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 오늘 밤에 내 영혼 안아가면 너 것이 누구 것이냐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봅시다. 어린아이가 되어봅시다. 머리 굴리지 말고 어린아이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따라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연습해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이 속에서 강같이 흘러 넘칠 겁니다. 샘솟는 기쁨이 흘러 넘칠 겁니다. 다 줘보십시오. 다 베풀어보십시오. 다 사랑해보십시오. 첫사랑 회복해서 다시 해보십시오. 세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보십시오. 이 계시록 1장서부터 24장 금은보화 다 줘도요. 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먹으면요. 하박국 선지자 같이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빈털털이 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읽어라. 읽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응원하고 계세요. 읽어라. 읽어라. 그런데 안 읽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계시록 하는 사람 폄하하고 아주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본인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신을 줬는지. 요엘서 2장 28절은 은혜 시대의 성령님, 요엘서 2장 29절은 환난 시대의 성령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 속에 와서 매일매일 시간 초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 시계가 60분이고 60초인데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시간 다 하나님의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 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럼 거기에 행위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 꼬라지가 거기 다 써 있단 말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 계시록 말씀을 왜 읽으라 그러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계시록 말씀 못 먹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거 못 먹게 합니다. 절대로 못 먹게 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납니다. 붉은 용, 붉은 짐승, 청황생말, 거짓 선지자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아까 저게 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림줄, 끈, 다림줄, 하나님 말씀 다림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읽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왕권으로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삼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거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해야 됩니다. 사탄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냥 읽을 수 없어요.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이 조그만 1장서부터 22장까지 읽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붉은 용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세상 다 자기 것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거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를 사명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 줘서 세상 것 유혹해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자기의 사명입니다. 자기는 자기 사명 다 하고 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지금 사탄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혈안이 되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보여주니까 거기에 WCC 다 들어갔잖아요. WCC가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 청황색 말, 아리까리한 청황색 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전 세계에 다 홀렸잖아요. 공산국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어? 저 지금 여행 가셨다고 오신 분이 어저께 이야기하는데 저 러시아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 막 그래요. 가짜 교회다. 어? 사탄 마귀가 성정책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와서 우리 속인 거예요. 평화공전으로 속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지금 거기가 좋다고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주니까 그 사탄 마귀와 같이 영호토록 그 기도공원 가지고 자기가 목회할 줄 알고 거기 들어갔지만 천만에 만만에 이용하고 죽입니다. 그 사탄 마귀 속에 들어가면 시컨 이용하고 진짜 백의 하나님의 종들 다 잡아주고 자기 나중에는 자기 저들이 불태워 뼈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보시면요 저 사탄마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사이비 계시록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서 배우지 마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 안 읽으면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 안 맞은 사람 계시록 6장서부터 7장, 8장, 9장 읽어 보시면 안 맞은 자부터 하나님께서 황충이가 반 죽여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먼저 환난 날에 황충이가 와서 반 죽여 놓습니다. 곧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 그랬는데 순종할 거냐 순종 안 할 거냐 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팔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무엇인지 화화화 화가 세 번 오는데 그 화가 언제 오는지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몇째 나팔 속에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갖다가 안다 안다 하면서 세계 박사들한테 배웠는데 뭐 한 목사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냐 나 어느 교회 큰 교회 내가 목사인데 그러고 있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수그리고 늦게 믿는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왜 계시록을 먹으라고 했는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갑니다.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 없는 자는 내버려 두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있는 자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언제 오는지도 알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읽으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붉은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떠벅떠벅 올 겁니다. 떠벅떠벅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 들어오자마자 다 송장됩니다. 저 푸틴의 군사들이 다 여기 와서 송장됩니다. 송장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다고 대한민국을 환영할 겁니다. 전 세계의 흰무리들이 금은 보화 가지고 다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반 죽여놓고 황충이처럼 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입맞은 자는 황충이가 덤비지 못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내 참 종은 하나님 말씀 먹어라.
내 참 신부는 하나님 말씀 먹어라. 성도님들이 이 말씀 먹으면은 무릎을 치실 겁니다. 이 말씀 먹으면 얼마나 꿀같이 단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이거를 못 먹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마라나타 부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명자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있습니다.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여기다가 채우려고 얼마나 많이들 골방에서 이 말씀 먹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랍니다. 신부들이 지금 단장하느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부 되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계시록 말씀 읽으십시오. 계시록 말씀 읽으면 선악과의 재질 원죄가 빠집니다. 계시록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언서를 대선지 소선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 읽으셔서 빨리 단장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도 가깝다 가깝다 그러는데 지금 매우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유황불 가겠습니까? 지금 계시록 말씀 먹으면 유황불 떠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합격하느냐, 제일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 삼아 하세요. 하나도 말씀이고 둘도 말씀이고 셋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새파란 하늘 저 요단강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이라크에 있다 하시는 분은 계시록 말씀 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에덴 동산이 이라크에 있다면 하란, 에덴, 그 유브라데, 거기에 삼각주에 에덴 동산이 있다 하면 계시록 풀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년왕국 누립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제가 보고 끝나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9장. 창세기 1장이 열리면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열리면 6천년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12절 열왕기 하 19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산들이 건졌느냐? 이렇게 놀려댑니다. 이방신들 섬겼어요. 에덴 족속이 거기 있는데 그 에덴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르쳤으니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왔는데 아니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가지고 가는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 영적의 지도자들, 살아있는 영적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드십시오. 파고 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